완전 좋아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이상학번 기획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문화기술대학원 석사 1학년 권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23학번에 재학 중인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전기미 전자공학부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오지환입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에서 석사 재학 중인 주재은이라고 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 석박통합과정에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 석사 한 학기차인 윤석환입니다. 종강해가지고 캠퍼스를 누비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개별 연구 준비하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도서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이제 연구실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갇힌 연구실이어서 연구실 가고 있었어요. 오빠가 과제 도와줘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니요, 커플 아닙니다. 카이스트생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명예에 실추되지 않게 열심히 맞추겠습니다. 입술. 아, 왜요? 이거는 이건 너무 쉽다. 정답 옥상입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정답은 수소. 틀리면은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피부. 오, 어, 진짜? 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미노산? 맞아요? 중성자가 퍽퍽이긴 한데 그냥 쿼크라 조금 되지 않을까? 어? 맞아? 어, 맞을걸? 쿼크입니다. 예!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 맞나요? 다행이다. 정답은 케플러? 네, 레아 수제 맞지 않을까? 해보자. 레아 수제. 오! 지상어 맞네. 아, 뭐야? 지상어 뭐라고요? 정답은 자연실상? 대박. 무슨 슈레딩거 같은데 앞에를 모르겠네요. 아하. 진동수가 제일 크잖아. 응, 파장이 제일 작아.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되지 그거? 그러게, 그냥 에너지가 찐 거 아니야? 그렇지. 파동 에너지? 그걸로 하자. 그래. 파동입니다. 에너지. 아. 이럴 수가. 기숙사에다 전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오피스 책상이 되게 무난한데 거기 가운데다가 딱 놓고 열심히 의지를 다지면서 연구하겠습니다. 베트남하고 가평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가을 학기 때 공부를 미리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세션을 카이스트 루나틱이라는 춤동아리에서 여는데 브레이킹이라는 장르의 팀장을 맡게 돼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 루나틱은 장르가 엄청 다양한데 춤동아리에서 정기 공연이랑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새내기 친구들이라면 지원해 볼 법도 합니다. 교환학생이나 졸업 준비 때문에 토플 학원 다니면서 영어 준비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조지아텍이나 그런 미국 쪽에 대학교를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연구실 분들 논문을 좀 정리해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석사에서 박사로 입학하게 되는데 디펜스 준비 기간이거든요. 디펜스 준비 잘 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연구를 발표하고 교수님들과 어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합격을 해야 이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때 졸업 직전이었어가지고 연구실 어디 갈지 그런 거 좀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오리 캠프 했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주최하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캠프이고요. 저 개발자 캠프라서 이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되게 편하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를 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글리라고 창의적 글로벌 리더십 캠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짜 진짜 많이 고심해서 준비를 하는 캠프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캠프라서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다 이제 받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대상으로 열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4일 동안 카이스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학이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학기에 일반 생물학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계절 학기로 일반 생물학을 들으시면 굉장히 가을 학기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서 그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 다음 학기에 듣는 과목 미리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방학 동안 꾸준히 하면 진짜 커서 그냥 아무 공부하지 말고 놀렀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그쵸? 국내라도 좋으니까 이제 짧게라도 시간 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잉프리도 꼭 들으시고 영어 수업인데 그게 보통 방학 때 많이 들었었어요. 저 때 필수 수업이에요. 기초 과목은 무조건 1학년 때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반 생물학 졸업 직전에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때 하면 귀찮아져가지고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저희 연구실은 SBML이라고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생물학과 의약품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인데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코딩하고 바이오 쪽을 결합하는 분야고요. 거기 중에서도 특히 대사공학 쪽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기술대학원의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 네, 남주한 교수님 연구실에 있습니다. 남주한 교수님 항상 사랑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신소재공학과 내에서 전자현미경 연구실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의 분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TEM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ML 화이팅! EM스퀘어 연구실 화이팅! 엄마 나 TV 나왔어. 나 맞췄어. 넙쟁이 받았어. 감사합니다.